어떻게 안 망하고 키우가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 비용 부담이 되게 작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냥 한번 가도 되는 병원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즈뷰티 에디터 수환입니다. 여드름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여드름 101 시리즈, 오늘 저희가 진짜 어렵게 피부과 원장님을 섭외를 하게 됐고,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여드름 관리하면서 피부과 한번 가서 좀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팁 많이 알려드리고 효과 좋은 치료법까지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인 유원장입니다. 카페나 이런 데도 되게 글 많이 올라오는데 남자분들이 피부과 처음 갈 때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비해서 더. 어떤 분들 진료하다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엄마 손을 잡고 오시는 이제 20대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자친구랑 결혼 전에 손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너무 좋네요. 그쵸? 너무 부럽네요. 그런 분들 좀 어떤 점을 막 어려워하시나요? 보통은 피부과 여자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내가 가도 되나?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오시거든요. 두리번두리번 하고 막 이러는 거 저도 막 피부과 가면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혹시 뭐 상담받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처음인 경우에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많이 다녀보신 남자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뭘 받아야겠다 확고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어디를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생각보다 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게 오시네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한번 가도 되는 병원이다. 그죠?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피부과 좀 가기 전에 뭐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안 망하고 피부가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첫째는 원장님하고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피지도 너무 많고 암출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데 실장님이 상담하는 병원을 갔더니 이거 좋다고 해서 했다, 근데 뭐가 더 나아지는 건 하나 없고 힘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럼 진짜 나한테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내가 원장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그쵸. 피부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봐주실 수 있는 분은 원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보다는 원장님이한테 상담이 가능한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장님이 상담하는 병원에 주변에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남자분들한테 그쵸? 뭐를 좀 미리 생각을 해가고 뭐를 딱 얘기를 하면 좋을지.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비용과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사실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지불 가능하신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학생인데 이 비용밖에 안 되는데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부담 없이 또 그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원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간격으로 올 수 있고 나는 이때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효과적인 게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에 맞춰서 치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이제 피부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드름 치료법이 되게 또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알고 가는 게 조금 그래도 좋잖아요. 원장님께 좀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로 일단 염증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래도 좀 비용을 좀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염증성 여드름인 경우에 스케일링과 약 처방이 중요합니다. 쌓여있는 여드름의 씨앗인 면포를 압출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병원에서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주 비용을 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도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는 연고도 조절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성비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여드름 하면 레이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압출할 게 많지 않고 아픈 여드름이 몇 개 없으면 그냥 부분적으로 압출하고 염증 주사만 맞으셔도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압출할 개수가 너무 많으면 병원에서 클렌징을 하고 관리사가 확대경으로 하나하나 압출을 해주는데 보통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링 비용 얼마 정도 하죠? 보통 병원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네네. 클렌징도 하고 정말 하나하나 압출을 많이 해주는 경우에 보통 병원들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에서 10이요? 네. 이런 거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9만 원 제가 옛날에 알아봤을 때 이제 약 처방이랑 연고 같은 것들은 사실
종류마다 또 되게 다르지만 약이랑 연고랑 이제 한 달분 정도 했을 때 이제 최대 한 10만 원 언더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금액이다 생각하시고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피지 조절제만 먹는다 하면 5만 언더에도 가능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럼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제일 많이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바늘 고주파 시술이 있는데 그 시술은 사실 병든 피지선을 파괴해 주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요. 네. 아픈 게 단점이에요. 중요하긴 한데요. 네. 하지만 뭐 네. 나아질 수 있다면 나머지 치료는 사실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PTT나 PDT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줄여주니까 붉은 자극도 빨리 호전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니까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되 가서 조금 상담을 요거는 꼭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레이저는 몇 번 정도 받으면 보통 좋아지나요? 최소 한 5회? 5회로도 여드름이 바로 좋아진다는 느낌은 안 들 수 있어요. 아, 기간이 더 중요한데 네. 3개월은 그냥 예상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얼굴 붉은 것까지 다 좋아졌다고 느끼는 기간이 최소 반년이에요. 아, 그러면 한 몇 번 와야 되나요? 일주 간격으로 오신다고 쳤을 때 아, 10번은 넘게 와야 이제 내가 좋아졌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여쭤봤던 게 흉터랑 색소침착 이게 고민인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염증성 여드름이 이제 잠잠해진 친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랑 침착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에는 또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여드름이 나고 소강 상태인 상태일 때는 붉은 자국이 대다수입니다. 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드름이 안 나게 되면 1년 이상 지나면 붉은 것도 많이 좋아지기는 네. 해요. 당장 내가 빨리 좋아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쥬란 힐러를 제일 많이 권장을 드리고 뽀보로 빵처럼 이렇게 계속 요철이 너무 많다. 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바늘 고주파가 대표적인데 그 부분에 살이 조금씩 조금씩 차올라서 요철이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사실 흉터가 사실 안 생기게 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고 색소침착도 안 생길 수 있도록 선크림 잘 바르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댓글 중에 저희 켈로이드성 흉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있어가지고 켈로이드 흉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켈로이드는 보험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험 진료비만 발생하니까 병원에 오셔서 켈로이드성 흉터를 보여주시면 염증 주사와 비슷한 성분의 조금 더 고농도의 주사를 놔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아요. 근데 색깔은 사실 레이저 치료가 맞아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올록볼록한 것만이라도 줄이겠다라고 하시면 비용 부담이 되게 적습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이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구독자분들한테는 피부과라는 거를 좀 어렵게 느끼지 않는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자분들 오셔가지고 막 이러고 그런 거를 좀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방법들도 또 있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난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진짜 심한 친구들 막 대인기피증이라고 본인이 막 얘기하니까 그런 친구들이라면 앞에 팁 참고해서 피부과 문을 한번 좀 두드려 봤으면 좋겠다 용기 있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얘기를 나누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앙해 가세요. 앙해 가세요. 네.